짱꾼 하러 가볼까? 못 살겠네. 아가야, 좋은 거 줄 테니까 일로 온나. 내가 깎아 사줄게. 싫은데요? 어? 거라! 이 가스나가 사람 귀찮게 하네. 꼬마, 억지로 끌고 가보자. 싫어요. 마라, 내가 뭐라 카드노? 니 누구? 니가, 야, 아빠가 아무 관계도 아니다. 그냥 양심적인 타인이지. 남이라고! 그런 신경 끄고 있어라! 쓰레기라고, 쓰레기가 많다고 그러죠? 혼내줘야겠죠? 뭐야, 뭐야. 칼을 꺼내드는데? 요호! 아, 얘네 히트 액션 없나? 히트 액션? 잘못했심도. 다 도망가 버리죠. 형아. 별 구제 불능을 다 보겠네. 고마워요 아저씨. 아저씨? 나는 아직 24살뿐이 안 먹어 오빠라카이. 하여튼 니 빨리 엄마한테 가거라. 24살밖에 안 돼? 어? 티용. 와그라노, 엄마가 신나. 그럼 와. 일본은 진짜 동안 천국인 것 같아요. 동안이 아니고 노안인가? 네, 노안 천국인 것 같아. 노안 천국. 그래. 노안 천국이야. 저 난 마흔 되는 줄 알았는데 마흔. 이제 와플 좀 하나 먹겠습니다. 와플 좀 하나 먹으면서 할게요. 빨간 마로? 아빠가 없다고? 그래, 미안타. 어, 뭐야, 이거. 인형 소녀? 오케이. 내가 열심히 뽑아줄게. 기다려봐. 네, 다 뽑아버리겠습니다. 제가 또 인형 뽑기 하면 또 아무 아닙니까? 게임에서도 잘 뽑고, 현실에서도 잘 뽑거든요? 다 뽑아버릴게요. 뽑았죠? 벌써 하나? 아! 아깝다, 씨. 뽑았죠, 이건? 이건 뽑았다. 와, 이게 안 뽑혀! 걸렸다. 오케이! 들어왔다! 좋아. 다 뽑아줄게, 걱정하지 마. 우리 오빠 다 뽑아주지 마. 하만 버럭버럭 낸다고요? 뽑았죠? 다
다 뽑으면 뭐 주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까 그 인형 소녀하고 교류를 하려면은 이걸 갖다 뽑아서 줘야 되나봐요. 그래서 뽑아주려고요. 이거 뽑는 거야 뭐 일도 아니니까 솔직히 말해서. 네. 이거 뽑는 거야 일도 아니거든요. 금방 뽑거든요. 뽑았죠? 나왔어. 안 봐도 돼요. 나와요. 보셨죠? 여러분들 한두 번 뽑기 해보는 게 아니라니까. 뽑았어. 나왔어요 벌써. 벌써 나왔죠? 나왔다니까. 뽑았죠? 나왔어요, 나왔어. 어? 뭐야, 이게 안 잡힌다고? 아, 귀에 걸렸네. 잡았다. 나왔어요, 나왔어요. 이거. 이거 나와요. 100% 나와. 100% 보셨죠? 당연히 잘 뽑죠. 네, 뽑기의 신인데 제가 뽑신이에요. 뽑신. 제가 아마 네 방송 안하고 뽑기 했잖아요. 그러면 진짜 절도죄로 잡혀갈 정도로 네 뽑기 너무 잘해가지고 이거 절도 아니냐, 네 인형 너무 싹쓸이 간다 막 이러면서 네 신고당할 수도 있어요. 게임에서만 게임에서만 즐기는 거죠. 제가 밖으로 나가면 난리 납니다. 이 친구도 뽑아주세요. 나왔어요. 안 봐도 돼. 볼 필요가 없어. 나왔어. 어? 뭐야? 이게 뒤집어지네. 아, 저 옆에 있는 놈 때문에. 저 비둘기 같이 생긴 녀석 때문에. 나왔다. 안 집어지냐? 아씨 안 집어지. 넘어져가지고 안 집어지네. 현실에서도 잘 뽑으시나요? 제가 네 1,000원 2,000원으로 한 번씩 뽑는 거 보여드렸었는데 야방 나갔을 때 야방 나갈 때마다 네 1,000원 2,000원으로 갔다가 한 번에 한두 번에 그냥 바로바로 딱 뽑아버리는 거 보여줘가지고 사람들이 믿질 못해요. 네 보여줘가지고 보여주는데도 네 와 이거 못 믿겠다 막 네 너무 잘해가지고 믿을 수가 없다 막 이런 네 말들이 많더라고요. 현실에서도 당연히 잘 뽑죠. 이거는 얘 뽑을 얘 뽑자. 좀 대충 해가지고 이거 안 나오려나 이거? 여기 두 개가 걸리네 이거. 제가 야방한 거 야방한 거 중에 찾아보시면은 인형 가끔씩 뽑으러 가거든요. 그거 보시면은 알 수 있을 겁니다. 인형 뽑기. 됐다 하면 털죠 그냥.
뭐야 발 앞에 누구 있는데 이거? 오이씨 뭐야 발 앞에 삥쟁이 있었어. 자 이렇게 들어갔다 나와줍시다. 자 오호 엄마 말고 다른 사람한테 뭐 받아본 적 처음이에요. 진짜 기쁘다. 오 그렇나. 딴 데서 또 만나야 되는 건가? 이제 삥쟁이 잡아도 될 것 같다고요? 미끌미끌샷 가지고 있는데 지금 도망갑시다. 아, 덤벼. 와, 쩔어. 국경에서 탐색해도 나와요? 여긴가? 서브캐드 좀 다 클리어하러 다닐게요. 돌아다닐게요. 서브캐드 여기 반스만 입고 있는 놈. 그래 어? 자 교복 돌려줄게요. 오 이거 진짜로 내 교복이 마심더. 고맙심데. 어? 뭐야 대? 뭐야 동네에 불량배들을 다 끌어모아다 가면 한 주먹거리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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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또 근처로 가본다고? 가면 또 싸우겠네? 네 알라딘 바지 입고 있는데 가면 또 싸우겠네요. 아이고야 또 여기로 가야 되는 건가? 이걸로 바꿀까요? 아프게 때리네. 이 친구한테도 말 걸어볼까요? 쟤한테 말 걸면 왠지 귀찮아질 것 같은데. 뭐 소리 난다. 우에아라 아이 하이 메일을 얻었다. 저도 여긴 것 같은데? 안나이
교복 사냥꾼이 있었던 게 여기였나? 근데 벌써 늦은 거 아닌가 모르겠네. 뭐야? 구찌는 끼고. 설마 니 혼자서 이놈들을? 흥, 이깟 놈들 몇 명이 떼거지로 덤벼도 똑같다. 아 괜히 땀만 흘렸네. 그럼 내는 간대. 산수 숙제 해야 된다고? 디용. 어이, 니 이름이 뭐고? 고다 류지. 바게모노다. 저 자식 진짜 괴물이라고. 고다류지 용이라 불릴 것 같은 남자. 저 친구가 내 딴 시리즈에서 주인공으로 나오나 설마? 자 이제 메인캐 말고 아 여기 퀘스트 하나 더 있구나. 간다라 소템보리점 저기 하나 있고 엠스토 쇼우쿠 쇼우쿠 초점 여기. 야 한번 말 걸어볼게요. 으앗! 어? 방금 어디서 목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아하! 우와 뭐 먹고 당신 사람이었나? 저 여보세요 간지럽잖아요. 퍼포머한테 손대면 안 된다고요. 어머 그래요? 저는 거리 예술가인 토코치키라고 합니다. 방금 그건 거리 예술의 일종이고요. 동상이 된 척하는 퍼포먼스를 했던 겁니다. 성지? 그만. 예술가야? 나중에 또 와봐야겠대요. 야 근데 쟤 계속 이러고 있어도 되는 거야? 아, 지금 말 걸지 말아달라고? 알았어. 요런 데는 카드 같은 거 없나? 오, 왜 딱 만나겠네. 딱 마주치겠는데 이거? 요런 데 아무 데나 한 데 한 군데 들어갔다가 다시 나가면 되죠? 아마 사라질 거예요. 빙쟁이하고는 아직 안 만날게요. 귀찮으니까. 아 진짜요? 마하라자에도 여자 스카우트 할 수 있어요? 아 진짜요? 그럼 여기 가봐야겠다. 가자 가자 가자. 스카우트 하러 갑시다. 안녕하세요. 스카우트 할 수 있는 여자가 있다라. 뭐냐? 여기 여자가 더 많은 것 같은데 남자보다? 키르처럼 대결해야 된다고요 또? 아 미쳤네. 여기서 춤추고 있으면 올려나? 호우! 형님 멋진데 춤 안 출래? 혼자서 한번 춰볼게요. 아 뭐야 곡은 똑같네? 요거밖에 없어요 근데 곡이? 오케이 here we go! 오늘의 주역은 아 이거 안 하네? 저렇게 추워?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영상원 좀 이따 틀어드릴게요. 이거 좀 하고. 아니 잠깐만. 아 진작 아 어려운데 이거 뭐 다시 하려고 하니까 하하하 어렵네 이거. 아 클리어는 했는데 네 아 좀 많이 틀렸네요. 이거 세 번 춤 세 번 춰야 돼요? 오케이. 다시 도전한다. 아까 이거 다시 도전한다. 춤 세 번 치면은 네 새로운 도전자가 나온다 그 말이죠. 본모 댄스 미세타루. 예 근데 포즈가 똑같아. 좀 다르게 해야지. 이번에 이제 집중해서 합니다 진짜로. 아, 자. 오케이 잘했어. 후. 완벽한 댄스.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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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네이션 도네이션 온 거 네 틀어드릴게요. 네 틀어드리겠습니다. 関西も堂島もありゃしません。極道の世界で竜と呼ばれる男は一匹でええんですわ。本体 세계에서 용이라 불리는 남자는 용이라 불리는 사람은 한 마리도 생겨났어. 何が 人気や? ヤクザやったらコソコソしのぎせんと体張って稼がんかい。 본부 내에 있는 사람들 전부 연애하려.
그리고 용극 2에요 저기. 자, 또 춤춰보도록 합시다. 한번 가볼까? 하드 한번 클리어 해봅시다. 엄마몬노 댄스 미세타루. 아 뭐야, 아 살짝 그거네, 실수했네. 아씨 피버를 실수라네. 어 이거 어렵다. 아, 안되네 이거. 설마 3번 클리어해야지 되는거예요? 아직 안나오네. 다시 요거 가자. 나갔다 들어와야 된다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야 이거 왜 이래? 망했는데 이거? 아야 중단해 중단해 중단해. 망했어 망했어. 나한테 들어오자. 아 이래가지고 애들 이길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이거. 일단 여기서 퇴장했다가 다시 들어갑시다. 이라시마세. 어! 여기 있나보다. 이 친구인가보다. 내 말이가. 신 전부터 당신을 쭉 봤는데 당신 제법 춤을 잘 추던걸? 어. 딱히 누구한테 배운 건 아니고 독학이다. 전혀 모르겠는데. 뭐지? 이소배?
낯선 여자가 제일 설렌다고요? 당신 댄스 대결이라는 거 알아? 댄스 대결? 그게 뭐고? 뭐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댄스 대결도 모른다니. 야 알지, 나 댄스 대결 알고 있어 다. 선생님이라고? 아이고. 꿈만 같대요. 저녁이요? 모르겠어요. 뭐 얘부터 이기라고? 잠깐만. 켄고부터 이기래요? 아이 귀찮게 하네. 그래. 이리로 와자. 혼마 몬노 댄스. 새벽 2시까지는 안 할 거예요. 오케이 이겼다. 이겼나?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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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깜빡이나 댄스. 깜빡이나 댄스. 쟤도 근데 이기잖아요 결국. 이겼어 이겼어. 내가 이겼는 것 같네. 암페다 세상에 이런 화려한 댄스였다니. 훌륭해. 오랜만에 뜨거운 대결을 봐서 즐거웠어. 자기소개가 늦었구먼. 마지막으로 한다. 자 일단 켄고는 도망갔죠? 그 남자를 꺾어야 된대요. 남자 두 명 꺾어놔야지 쟤하고 싸울 수 있는 거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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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나갔다 들어오면 또 이벤트 생기겠죠? 나갔다 들어오면 이벤트 생길 것 같아요. 가가지고 새로운 대전 상대를 갖다가 없애버려야겠죠? 사람들 춤추는 것 좀 구경하자고요. 자, 다시 들어가서 어차피 다시 들어갈 거예요. 이라시마세.
저기 남자 한 명 있다. 쟨가 보다. 얘하고 붙어야 되나봐요. 아저씨도 춤추고 싶어. 오케이. 이소배라고 불러. 오랜만이고 먹고 이제 내하고 대결이라도 하려고? 댄서를 데리고 왔다고? 뭐야 저 아저씨가 댄서야? 이러니까 일본이 발전이 없지. 아 마지막 건 여기 이 사람이 여기 넘버 2 댄서야. 오 또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 어떻게 인사는 제대로 해야지. 아 안녕하세요. 그래 반갑다. 최강의 댄서 마지막은 그런 목표가 있었던 거야? 어? 그야 일단 칼을 뽑았으면 최고의 자리를 노려보는 게 사나이 아이겠나. 이 사람부터 꺾으래요? 아, 알았어. 오케이 대결하자. 와무가 저기에 있다고요? 와무 아닌데요 쟤? 저 아저씨 와무 아닙니다. 예! 안녕 여러분, 지금부터 나와 마지막아 댄스 대결을 펼친다. 오 아저씨 또 댄스 모드 발동 걸렸네. 아, 아저씨 화려한 댄스가 시작되는구나. 자, 이즈로 해가지고 네 발라버리도록 합시다. 오늘의 주역은 この俺. 아 서로 다르게 추네. 뭐 하는 거지? 오케이 피고 가이도. 확실히 바르고 있죠? 뭐야 이겼어? 끝난 거야? 어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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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 주역의 자와 유즈란데. 곡 좋은 거 같다고요? 아 그래요? 전 사랑의 디스코 그게 가장 나은 거 같아요. 다른 곡들은 별론 거 같아. 아저씨 당신은 훌륭한 댄서입니다. 저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제가 좋아하는 춤을 더 연구해보겠습니다. 그럼 고맙습니다. 야, 싸움을 춤으로 하는 앤데 이길 수 있겠냐? 당연히 지지. 마지막은 싸움을 갖다가 네 춤에 네, 싸우는 거 갖다가 춤을 갖다가 접목시켜가지고 네 춤이랑 싸우는 거랑 네 하나로 갖다가 연결해서 싸우죠. 예? 뭔데? 오케이 오케이. 나중에 다시 와가지고 그때 오면은 대결을 하지요. 오케이 알았어. 얼마나 춤을 잘 추길래 네 저 아가씨는 춤을 얼마나 잘 추길래 얘기를 하는 건가? 일단은 갔다가 옵시다. 나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한 방에 또 발라버릴게요. 방금 단발머리 범죄의 전쟁에서 본 것 같다고요? 범죄의 전쟁?
금발머리가 좋아. 이라시마세. 자, 들어갑시다. 단발머리가 아니군. 뭔가? 아까 전에 이소베라고 했었지, 이소베. 아이스 코코아야, 얘가? 여자 말고 남자요? 오, 빨리 시작해! 진짜 재밌겠다! 전설의 바디콘 댄서? 한번 붙어봅시다. 아, 왔네. 그래, 일단 오기 왔는데 이게 뭐고? 와 이리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노? 좋아, 좋아. 춤으로 대화를 해볼까? 자, 마지막은 준비는 됐어? 화장실 좀 갔다 와. 화장실 좀 갔다 오자고 그럴 수도 있네. 그라모! 가자! 아이스 코코아 달콤린 닮았다고요? 지금? 모르겠네. 일단은 네, 대결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내 댄스 스타일은 내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거야. 부채를 사용한 화려한 춤이지. 아! 저번에 내 키류의, 키류가 내 마지막 그 누구였더라? 약간 원숭이같이 생긴 사람. 네, 걔하고 붙었을 때 네, 부채로 갔다가 춤추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었죠? 얘인가 보네. 아, 이 노래야? 자, 내가 발라줄게. 자, 나를 뛰어넘어봐. 이번엔 하드다. 이기세! 가자! 어, 잠깐만. 좋아, 좋아. 어이씨. 오케이, 나쁘지 않아. 아, 근데 이거 점수가 많이 밀리는데? 어, 망했는데? 와, 졌어! 첸장! 700점 차이? 내가 이겼네, 마지막으로. 아직, 마하라자 넘버원의 자리는 양보 못하겠는걸? 첸장. 어, 저거 아주 지금 많이 분한데요, 지금? 야, 이번엔 내가 이겨주지.
저도 7000대인데 7000점대 7700점이었어요 자, 이번에 이겨주마. 간다. 오자마자 와우님 발리는 모습이 보인다고요? 이기세! 3, 2, 1, 소레! 아! 잠깐! 아, 야, 이거 근데 왜 이렇게 밀리냐? 잠깐. 아, 잠깐. 이겼나? 오케이! 이겼다! 우후! 와,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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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아, 다행이다. 아싸! 내가 이겼다! 올해가 갔다대! 올해도 갈치다! 와 세상에 기어코 이소배 선생까지 이겨버렸네. 이거 새로운 넘버원 댄스의 탄생 순간 아니야? 까! 카꼬이! 그 나의 완패네. 이렇게 흥분되는 댄스 대결은 또 처음이었어. 에 진짜가? 의외로 순순히 받아들이네. 그래 당신은 처음 봤을 때부터 언젠가 이렇게 될 거란 느낌이 확 왔었으니까. 아 그래 당신한테는 참 고맙대. 나한테 이리 재밌는 댄스 대결이나 하는 걸 가르쳐줬으니까. 그게 뭐고? 아 맞다. 마지막은 당신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 춤 좋아해? 뭐 좋아하지. 이소배 부채를 받았다. 오. 부채를 들고 춤추는 스타일이 앞으로 유행할 것만 같은 예감이 든다고? 아까 컴 점수 7700점 아니었나요? 그니까요. 네. 아까 좀 많이 틀려서 그런가 봐요. 많이 틀려서. 그렇구만. 폭눈샘 치고 한번 써봐. 이런 희한한 부채를 누가 따라 쓴단 말이고. 키르랑 마지막랑 붙으면은 네, 거의 막상 막할 것 같은데. 옳지. 넘버원이 된 김에 춤이나 한 번 더 쳐볼까? 뮤직 스타트! 아까 전에 막 이런 이 춤 네, 좀 되게 중독되는 것 같아. 이거 하고 이런 춤이 있어요 근데? 80년대엔 저런 춤이 유행했나? 됐어. 일단은 춤 다 쳤거든요. 이제 들어와가지고 아까 전에 그 이소배라는 여자의 이라시마세 우리 가게로 갔다가 이제 스카우트 할 수 있을지 한번
카드 할 수 있을지 한번 물어보도록 합시다. 아 그래요? 어딨냐? 오이 오이 도구다. 어 여기 없나 본데? 여기 아닌가 보네. 아 진짜요? 이소배란 여자 어디가 어디 가야지 있을까요? 길거리에 돌아다니고 있나 설마? 길거리에서 돌아다니고 있나? 그래 절 가가지고 사야 되지. 퀘스트 모집. 뭐야 이거 왜 안 되죠? 어? 천사인의 새로운 코스티스가 가입합니다. 이거 왜 안 돼요? 더 진행해야 되나? 뭐지? 왜 안 되는 거예요, 이거? CP 있는데. 뭐가 문제지? 저기요. 응? 오호. 시놈이. 아, 이렇게 한 명씩 봐야 되는 건가? 오케이. 이렇게 한 명씩 봐야 되나 보네. 실버인 애들은 골드나 플래티넘이나 이런데로 못 올라가요? 일단 애들은 다 얻어두려고요. 하든 안하든 일단은. 네. 오 코이즘이야? 엄청 많네. 시즈카. 이거 퀘스트 많이 해야겠는데 이거. 클럽 선샤인에 계신 분 맞죠? 저는 세이코라고 해요. 저 그 가게에서 일하게 해주세요. 오케이 알았어. 세이코. 세이코도 얻어주고. 인테리어 변경. 치즈야 치즈? 생긴 게 다 비슷비슷한 거 같다, 근데? 생긴 게 다 비슷비슷한 거 같아요, 네. 준코야, 이름이? 이름이 준코라고? 호호, 준코라.
보라니. 인테리어 변경 저거는 뭐지? 아 그래요? 어 아키나? 오 골드다 골드. 자 일단 다 얻어줍시다. 마지막엔 플래티넘 나오려나? 플래티넘? 오야 시오? 실버 다 썼는데 CP? CP 다 썼어요. 어떻게 마렐린? 뭐야 브론즈야? 마지막인데? 마지막에 왜 브론즈야? 일단 다 얻은 것 같죠? 천사에 남은 거 볼까? 애들 몇 명이나 모았나 볼까요? 어 뭐야? 어? 어 나 안 듣긴 오빠야 아이가 오랜만인데. 허 지난번 그 아줌에 허금 무서워기고 이 꽃다발 아가씨를 만났는데 그러면 띠용 뭐 이런 소리 내야 돼. 띠용? 띠용이래. 누가 곱다운 아가씨라고. 음? 아이고 내 정신 좀 봐라. 소식 들었대. 오빠야가 이 카바클럽인가 뭔가 집에 있느라면서. 나이야대? 뭐? 카바클럽에서 일하게 해달라고? 나이야대? 잠깐 기다려요. 그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 알았다 알았다 고용하면 되잖아. 고용하면 뒷일은 내도 모른데. 에츠코를 스카우트했습니다. 오 어른들만 아는 사탕 좋아하시네. 일이나 열심히 해라. 어른들만 아는 사탕? 뭐지 그게? 어른들만 아는 사탕은 뭐예요 도대체? 어? 어! 이소배 여기 와있네? 그래요? 어. 어? 그럼 도와줄게. 오 도와준대요. 이소배. 이소배 선생을 스카우트했습니다. 아. 오. 다양한 취향을 공략하기에는 공략하기에는 너무 네 좀 그렇죠. 아까 그 할머니는. 뭐야 이거 다 확보했잖아. 아 CP와 교환하여 가입하는 퀘스트는 제외구나. 플래티넘 퀘스트 6명이나 있다고? 플래티넘 퀘스트 도대체 어디서 구하는 걸까? 궁금하네. 플래티넘 아직 한 명도 못 얻었는데. 뭐야 귀여운 아가씨 혼자냐고? 자 어 혼내줘야겠죠? 나중에 하다보면 나와요? 이게 근데 장이 몇 장까지 있어요? 됐어. 야호! 7장까지 있다고요? 와 엄청 기네. 백금 접시를 받았다.